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 읽기 벌써 36일째입니다. 2022년 2월 5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저희가 레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 3장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간단히 세 가지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일 2월 6일 2월 첫째 주일이 저희 교회 41주년 생일인데요. 저희가 새해 들고 처음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은 유튜브로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렸는데요. 드디어 2월부터 교회도 가고 또 저희 교회 생일도 맞아서 41번째 생일이에요. 저희가 2000년에 이미 나서 저희도 벌써 22년째 우리 교회를 섬기고 믿음 안에 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는 오늘 온타리오 전 지역에 특별히 토론토 지역의 트럭 운전자들이요. 그 백신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청소도 하고 집에 오는데 그 다운타운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래도 날씨도 맑고 좋아서 저희가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피해 온다고 왔는데 바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이해도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또 무사히 또 잘 지나온 거. 그 다운타운 시위 현장을 그냥 그분들은 그 캐나다 국기를 그 깃발을 차에 다 달고 이렇게 막 긴 길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가는데요. 저는 트럭 운전자들이라 그래서 트럭을 몰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트럭을 몰고 온 건 아니고요. 자기들 그 개인 일반 차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덜 혼잡해서 혼잡한 중에도 트럭이 아니어서 그래도 잘 순조롭게 잘 빠져나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또 계속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가 안전하게 또 주말을 은혜 안에 또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많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었는 거는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명절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주말이니까 아이들을 한자리에 만나서 또 세배도 받고 또 세뱃돈도 주고 했어요. 저희가 여기는 설이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고유 명절을 생각하면 저도 이거 결혼 때 입었는 한복인데 저희 남편이랑 제가 결혼 때 입었던 한복을 꺼내가지고 입고 아이들이 한자리에 직접 다 오지는 못해가지고요. 또 영상으로도 만나고 또 직접 모든 저희 자녀들에게는 이메일 트랜스퍼 해가지고 세뱃돈도 보내고 그런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복을 그래도 입고 세배를 받으니까요. 더 설이라는 그 명절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고요. 우리 옷을 한번 또 꺼내 입고 그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수하는 것, 그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가 좀 많이 늦은 시간인데요. 그래도 토요일 시간 지나기 전에 같이 또 말씀 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레위기 마지막 부분 25, 26, 27장에는요.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여러 가지 말씀 마무리에서 안식년 또 희년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 것이 25장에 나오고요. 또 26장에는 상과 벌에 대한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에는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한 관련이고요.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읽으면서 더 상세하게 또 배우기를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레위기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레위기 25, 26, 27장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한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상과 벌에 대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들 구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또 오늘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임을 또한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감사하며, 저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더해 주시는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지혜 풍성히 누려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도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내일 복된 주일을 또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은 자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죄송해요. 안식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희년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10절,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5년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3절,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절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30절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발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45절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는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상과 벌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물은 열매를 맺으리라.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이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닐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27장입니다. 서원 예물의 값.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절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절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지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25절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처음 난 가축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저 이렇게 해서 레위기 오늘 잘 마무리했습니다. 27장까지인데요. 27장 34절로 해서 저희가 오늘 레위기를 잘 읽었습니다. 예, 저희가 내일부터는 또 민수기를 읽습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2월 16일까지 읽을 예정이고 내일은 민수기 1, 2, 3, 4 이렇게 4장 읽겠습니다. 내일 2월의 첫 주일인데요. 복된 주일날 저희가 또 민수기 시작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